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현대인이 달고 사는 만성 피로. 그런데 단순히 피곤하다는 증상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15년 미국의 보건정책자문기관 의학연구소에서는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 실제 존재하는 중대한 질병이라고 선언, 명칭도 전신성 활동불내성 질환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라 힐렌 브랜드는 지속적인 피로감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운전도 할 수 없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최종적으로 만성피로 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단순 피로는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만성피로 증후군은 피로의 수준이 핵폭탄에 비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단순 피로로 여길 문제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일상을 파괴하는 만성피로 증후군. 만성피로에서 벗어나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책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무기력증. 아무리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 한 6개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피로를 만성피로라고 하고요. 잔인하고 악랄하게 전신에 파고드는 만성피로의 습격. 종양별로 동일하진 않겠지만은 일단은 공통된 것들은 이제 발병하시기 전에 어떤 극심한 피로감을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피로를 경험한 경우가 많죠. 유방암이에요. 너무 예후가 안 좋다는 게 많았어요. 그 사실 겁나더라고요. 항암을 하고 이제 피곤하거나 두통이 항상 떨어지질 않았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무너져버린 전신 건강. 몸이 피곤했었나 봐. 푹푹 불그러져. 대상포진 이렇게 불그러져서 띠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작은 불씨가 쌓여 큰 화를 부르는 만성 피로. 지금 당신의 피로는 어떤 모습인가요? 어쩌면 무심코 지나쳐버린 증상이 큰 질병의 신호는 아니었을까요? 무섭고 두려운 질환들도 결국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병이 생기기 전 내 몸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겠죠. 이곳에서 이상건 한의사를 만났습니다. 한의학에 이제 교재에 보면 치미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치료를 하는데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미병, 병이 되기 전 단계를 치료하는, 좀 예측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병이 있으면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에서 예방의학적 관점이죠. 최근에는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액 다 마르셨어요? 네. 네. 아까 맞기 전보다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겁나 아셨고요. 네. 기본적인 확인 좀 할게요. 네. 자, 그럼 눌러볼 테니까 혹시 통증이 있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좀 아프시죠? 네. 이쪽은? 거기가 제일 심하고. 제일 아프죠? 네. 진맥 좀 잠깐 해볼게요. 네. 최근 스트레스 좀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밤에 자꾸 깨고. 스트레스 많으면 좀 이제 불면증까지 좀 유발될 수 있어요. 체력이 떨어지고 환절기를 그냥 안 넘어가니까 면역력이 떨어졌나 보다 해서 와서 침 좀 맞고 그러면은 또 괜찮더라고요. 지금 진맥 보면 이쪽 맥이 훨씬 긴장이 많이 돼 있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조금 기가 막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을 명치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하면은 이거 많이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한 가슴 답답하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더 악화되면 이제 화병이라든지 또 불면증, 우울증까지 동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만 조금 걷어보실게. 이건 조금 뜨거울 수 있어서 팔 편하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올리시고 뜨겁거나 말씀하시고요. 자, 오늘 침출하겠습니다. 조금 따끔하세요. 팔 편하게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만성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아프진 않으시죠? 네, 괜찮아요. 네, 발에도 놓을게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보통 이제 합병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또 보통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절기가 되면 이제 감기가 자주 걸린다든지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빈번하게 자주 걸리는 이유가 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는 10년 사이 1.5배가 늘었는데요. 만성피로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과성 피로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뭐 너무 무리를 했는데 하루 이틀 쉬면 회복된다든지 그런 건 이제 일과성 피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1, 2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를 또 이제 중간 단계 지속성 피로라는 표현을 쓰고 또 이제 더 심해진 단계 한 6개월 이상 어떤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전상 돌아가지 않는 그런 피로를 만성 피로라고 하고요. 만성 피로 단계가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염증 수치는 뭐 혈액 검사 이런 거를 토대로 해보면 많이 올라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후의 어떤 단계는 여러 가지 성인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통, 인후통, 근육통, 위장장애 등의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만성피로가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부신피질의 기능 저하를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신피질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호르몬이 조금 부족해진 증상이 있습니다. 부신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신장의 위쪽에 이제 위치한 기관인데요. 각종 호르몬이 좀 분비되는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속칭 불리는 코티솔이 조금 이제 문제될 수 있는데요. 코티솔은 이제 스트레스를 반응받을 때 이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지 않으면 코티솔 분비가 원활하게 돼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지만 이 스트레스가 장기화되고 길어지고 또 정도가 극심화되면 코티솔 분비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로 증상이 훨씬 심해질 수 있고요. 또한 자율신경계 이상도 만성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로 나뉘는데요. 시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 깨어 있을 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휴식이나 수면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만약 자율신경계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고 불균형을 이루면은 우리 몸은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고 복통, 불면, 두통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또한 대사질환이나 심장 및 폐질환, 그리고 악성종양도 만성피로를 유발합니다. 이곳에서 암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정현재 한의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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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어떠셨어요? 아, 몸에 힘이 없고 저녁에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아, 잠을 왜 못 주무시나? 손을 한번 주무시죠. 식사는 잘 하셨어요? 아니요. 아. 저는 위가 초기 암이라서 항암을 하고 한방 치료 받고 암 발병 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 환자들이 한방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암 환자분들이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하실 때 이제 몸의 기력이 좀 저하되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면역치료를 받으시면서 지내기 위해서 많이 오십니다. 한방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암을 치료합니다. 특히 한방 암 치료의 경우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앉으시죠, 앉으시죠. 자궁 내막암 진단 후 치료 중인 한 여성. 지금 뭐 그러면 피로감이나 이런 증상들은 좀 어떠실까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선생님. 네. 잠도 잘 주무세요? 잠은 원래부터 잘 못 잤어요, 제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태는 좀 괜찮으시고. 제가 그 왼쪽 골반 쪽으로 전이소견 때문에 22년도부터 이제 MRI나 그런 검사 추적을 3개월이나 6개월 계속 추적을 해왔어요. 근데 올 초 3월 달에 이제 완전히 전이를 배제할 수 없다는 PET CT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검사를 2년 동안 하면서부터 처음에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최근 골반 내측으로 암 전이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굉장히 피로도가 높았었고 갑자기 또 하혈을 또 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죠. 근데 사실 좀 받아들이기도 좀 힘들었었고 건강했었고 누구보다도. 그녀 역시 암 진단 전 극심한 피로를 경험했다고 고백했는데요. 제발 전이를 막기 위해서도 피로 관리는 중요합니다. 또 다른 암 환자. 그저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살았던 게 문제가 된 걸까요? 그녀 역시 시작은 피로에서 비롯됐습니다. 제가 체형관리샵을 저희 딸하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을 만지는데 좀 기운이 점점 딸리는 걸 느꼈거든요. 식은땀도 나고. 그때 당시에 몸의 피로도가 만약에 1에서 10까지다. 그럼 몸의 힘듦이 어느 정도 단계였을까요? 10이었죠. 피로가 지쳐갈 무렵에 받은 유방암 판정. 전조 증상은 또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대상포진이 1년에 6번씩 오기 시작했어요. 힙으로 동그랗게 500원짜리 동전만 하게 그렇게 수포가 올라왔죠. 뼈가 쑤시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쉼없이 달려온 세월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 가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제가 웃어야 우리 가족도 웃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저부터 건강해야 그 다음에 식구들도 건강한 거지. 그래서 제가 주변 환자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잔소리처럼 하고 있어요. 일단 내가 1번이 돼야 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피로 환자의 약 30%는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모든 암이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암도 원발암이 있고 전이암이 있고 워낙 다양한 부위에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양별로 동일하진 않겠지만은 일단은 공통된 것들은 이제 발병하시기 전에 어떤 극심한 피로감을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피로를 경험한 경우가 많죠. 실제 그 단계에서는 일단 어떤 암의 전조 증상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뭐 피곤해서는 일과성으로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그 기회를 놓치고 시기가 악화되면은 이제 몸에 어떤 면역세포가 망가지고 어떤 면역이 극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취약했던 어떤 그 전조 증상이 없던 장기에 어떤 암으로 발전할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항암 치료 전부터 이미 심각한 피로를 느꼈다고 대답한 환자들이 14%에서 28%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만성피로가 정신적 고통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만성피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 정신질환이 제일 많겠죠. 뭐 대표적으로 우울증, 화병이 있을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두통이나 혹은 뭐 어떤 이유 없는 어떤 피로감, 이유 없는 이명 검사를 했는데 어떤 특별한 기능 검사에 문제가 없다. 영상 검사 MRI를 찍어봤는데 편도체가 상당히 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증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성 피로 환자의 MRI를 살펴보면은 뇌 척수액의 흐름이 원만치 않아 중앙에 뇌실이 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만성피로 환자의 뇌는 조현병 환자의 뇌와도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만성피로로 화병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화병, 분노와 같은 감정이 해소되지 못해 화해 증상으로 폭발한다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뭐 꾀병 취급을 받기도 했고 뭐 눈에 보이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화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신체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울증 증상이 있는 거죠. 우울증, 뭐 불면증 포함되어 있고 또 특징적으로 명심일치 너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관계나 고부관계나 갈등, 뭐 가족 간의 스트레스 그게 제일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성 피로로 일상이 무너졌다는 부부. 해가 중천에 떴지만은 좀처럼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최근 수면 장애가 심해졌다는 주인공. 12시가 다 된 시각 겨우 몸을 일으키는데요. 천근 만근 매일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피로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잠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몽롱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고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일으키는 거 이렇게 앉았어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쳐다보면 아유 이제 더 앉았으면 안 되지 그러고 일어났지. 근데 멍 때리는 날도 많아. 지난밤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이규숙 씨. 새벽까지 불면증에 시달렸는데요. 몸이 피곤했었나 봐. 그럼 아 이거 또 뭐 나오는구나. 아 이거 또 뭐가 나오려고 이러는구나. 이제 느낌을 알아. 그러면 툭툭 불그러져. 띠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근데 여기가 살이 스물스물스물 벌레가 겨가는 것 같이 스물스물스물스물 그게 기운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닌지 그 균이 살아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피로로 인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여보 하나만 잡숴. 조금 전에 이건 안 달어.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거는 달지도 않네. 조금 떨지. 눈 뜨자마자 간식거리부터 입으로 가져가는 남편. 그 조그만 거 요 샌베이 과자도 먹었지. 참깨 같이 넣은 거 그것도 먹었지. 자꾸 주전부리 하니까 배 나온다고. 그만 잡숴요. 그것만 잡숴고. 어? 당신 듣기 싫지. 자꾸 그만 먹어라. 막 먹지 마라. 챙겨놔고. 어? 매번 있는 일인데 대꾸도 없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길어질 것 같자 슬며시 과자 봉지를 숨기는데요. 집안 곳곳 남편이 숨겨놓은 간식들. 어른이 아이고 참말로. 응? 이게 뭐야. 에이. 이제 그만 잡숴고 물만 잡숴고 말아. 아, 통풍 환자도 달게 먹으면 안 된대요.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된대. 음료수도 먹으면 안 되고 술은 특히 안 되고. 근데 술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해. 내가 따다그린 거지. 조그만 그놈 못 참고 막 따다다그리거든. 우리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서 엄마 아 좀 그만해 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그만 잔소리 좀 해. 네 아버지 뒤처리 니들이 할 수 있어? 이 엄마가 하잖아. 그게 엄마가 하는데 엄마도 늙었잖아. 그러니까 힘이 들어, 엄마도. 요즘 들어 아픈 남편을 향한 화도 늘었는데요. 아내의 잔소리를 외면하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닿기만 해도 아프니까 아이고, 그니 이렇게 살 바에는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 남편도 자꾸 간식을 찾는 이유는 있습니다. 저거 그런 걸 먹는다 보면 술을 덜 먹지. 그러니까 주전부리 하는 거야. 화만 내는 아내가 못마땅한 남편. 뒤늦게 눈치챈 아내가 남편을 달래보는데요. 여보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나 좀 쳐다봐요. 나 좀 쳐다봐. 날 좀 보라고. 잉크라도 한번 해봐. 아,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당신도. 남편은 TV 보고 나는 혼자서 이렇게 색칠도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고 노는데 당신은 관심이 없나 봐. 나는 말이 하고 싶어. 누구하고든지 말이 하고 싶은데 당신은 말씀이 없으셔. 어째 분위기가 더 얼어붙습니다. 사실 남편도 할 말이 많다는데요. 저 이렇게 하면은 얘기를 하면은 통과를 시키고 하는데 성질을 확딱 내니까 난 싸우고 싫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자꾸 내가 한마디 하면 자기 한마디 내가 한마디 그 번복되니까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런 건 당신하고 나는 정반대야. 에? 정반대야. 그래서 난 기숙이 같은 사람을 안 만나. 근데 나는 당신을 엄청 좋아하거든. 나는 새로 장가가라도 기숙이 같은 사람 안 가. 왜? 호랑이 띠는 아주 질렸어. 그래? 호랑이 띠라서 안 돼? 안 돼. 첫눈에 반해 결혼을 결심할 만큼 불타는 사랑을 했다죠. 하지만 지금은 아내의 화만 뜨겁게 타오르는 중입니다. 그냥 다 그냥 끌렸어요. 그 잠자는데도 여운이 남아서 그 얼굴이 자꾸 잔상에 올라오는 거야. 그냥 좋아서 그냥 만나면 하하거리고 그랬어요. 나 그때 왜 그렇게 웃었는지 몰라. 여보, 여보, 젊었어도 하던 거 한번 해볼까? 어때요? 여기 들을 때 내가 그랬잖아. 여기 나가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감정이 안 나와? 어? 그래도 고마워. 당신 있어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I love you. 간지러워요. 안 했는지 모르니까 간지러워요. 그래도 우리 젊어서 한 땐 그랬잖아. 진짜 그래서 뽀뽀하고 살았어요. 늘 뜨거울 수 없는 게 부부라지만 원망과 화만 남은 관계라니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언젠간 그랬죠. 삐져가지고 네가 해준 밥 안 먹는다고 나가시더라고. 몸이 피로하고 아프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자주 다퉜던 부부. 결국 남편이 집을 나가기도 했다는데요. 그날 이후 어느 날 잠자는데 저 문을 못 닫겠는 거야. 이 현관 이 문을 가슴이 답답해서 막 훅훅훅 두타라. 나는 화병 그랬으면 나 아마 터져 죽었을걸.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만 40여 년. 정이라는 게 무섭습니다.